네, 안녕하세요. 네, 김희중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침에 묵상하실 본문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스가랴서가 환상도 많이 등장하고 또 예언도 나오다 보니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스가랴서의 배경과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네, 스가랴서의 배경은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직후의 상황이고요. 스가랴서의 내용은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그책 후반부는 성전 건축을 넘어서 결국에 희망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도 바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환상을 스가랴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반드시 재건하실 거라는 신탁이 내려오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네, 4장 9절에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또 그의 손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총독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그 의지를 이제 강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기껏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이 없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박탈감과 무력감이 당시 유다 백성들 사이에 만연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그도 그럴 것이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또 돌아왔어도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다른 강대국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또 마찬가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무력감이 학습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 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다시 우리 사회에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래도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텐데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란 무기력이 알고 봤더니 사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쳐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는 사라지고 비관적인 생각과 무기력이 삶과 정신을 지배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이 학습된 무기력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사회적 격차는 벌어지고 직업을 구하기는 힘들고 연금은 고갈되고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적은 임금에 노동의 강도는 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기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 되려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지독한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7절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4장 6절인데요. 저도 너무나 힘을 얻은 적이 있던 그런 아주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결코 재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지독한 세상의 무기력을 떨쳐내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재미있게 이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아우른다는 뜻을 지니게 되는데요. 결국 이 본문은 구원과 복이 인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7절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자주 이례적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내용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 공장 노동자의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사건입니다. 이 빌보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인데요. 17세부터 노동을 하면서 자동차를 집으로 숙소로 삼고 살아왔던 올리버 앤선이라는 한 공장 노동자가 유튜브에 노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12일 만에 3,000뷰를 기록했고 지금은 5,800뷰를 넘어섰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Rich Man North of Richmond인데요. 번역하면 리치몬드 북쪽에 사는 부자들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노래 별 기술이 없어요. 그냥 기타 하나 치면서 허소하듯 부르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세상에 지금 세상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가슴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사 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면서 영혼을 팔고 있지. 초과 근무를 해도 월급은 허접해. 버는 돈 쥐꼬리 같은데 끝도 없이 세금으로 흘러가.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들 때문이지. 네, 지금 들으셨다시피 그의 노래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좌든 우든 하층민들에게 신경조차 쓰지 않는 엘리트 정치인들을 향해 아주 강한 쓴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 노래를 듣는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앤서니에게 재건할 성전은 어찌 보면 사람이 그저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 위선적인 정치인들 때문에 지독한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진작에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아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하나님이 고된 노동으로 죽어가는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네, 그의 노래로 인해서 한 주에 70시간 운전을 하는 운전기사도 또 산업자애로 가족을 잃은 가족도 모두 고맙다고 힘을 얻는다고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벽돌을 굽고 그 무거운 벽돌을 쌓아 올리는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은 그 평화의 세상을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이뤄 가셨던 또 이뤄 가실 분이십니다. 네, 이 앤서니는 돈 냄새를 맡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레코드 회사에 800만 달러 이 초대약 계약을 거부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는 단연코 거부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단순히 돈이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큰 거다. 되게 은혜가 되는 멘트가 아닌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보다 훨씬 더큰 겁니다. 돈이나 명예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로 한 거죠. 요즘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삶은 고되고 미래는 불투명하기에 다시 삶을 리빌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요즘 일기예보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은혜를 비춰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믿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그 무엇이든 우리 삶에 무너진 토대가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단비처럼 내리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